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 밧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어 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 나타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있는 일과 네가 본 것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여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 담임 목사에게 보내라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각 교회마다 소아시아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일곱 교회를 주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했는데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지막 지금 일곱 번째 이 교회를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한번 그 여러분들이 밧모섬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뛰어주네요.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게 이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제가 이게 있는 게 지금 잘 안 돼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밧모섬 있죠? 지금 밧모섬에 유배가 돼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원래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었는데 아니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 다른 사도들은 순교를 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었는데 남아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귀향을 보내는 유배를 보내는 이 밧모섬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황폐한 그런 섬입니다. 사람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섬인데 거기로 이제 유배를 보냈어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어때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그랬더니 성령 임하고 환상과 계시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본 것을 적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는 사제에게 보내라 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지난주에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칭찬받은 교회였죠. 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는 내 말을 지키며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다 네 앞에 와서 어떻게 할 거다?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고 장차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 대환란을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고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예, 이제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아 이거 보니까 이걸 딱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아덴에 아덴 아테네라고 하는데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쓴 편지를 보내고 거기서 온 것도 너희 읽어라 이런 또 말씀이 나왔어요. 이고니온에 가서도 돌로 맞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구브로를 갖고 안디옥을 갖고 이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 이게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이런 어떤 로마와 가까운 지역이 복음의 중심지였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이 주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낸 그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이런 버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못 받은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라오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어디?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명을 따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의 그 왕비를 기념해서 이제 세운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유명한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업의 중심지고 그리고 이제 교통이 아주 발달된 아주 이게 그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그런 곳이어서 오늘날 지금 여러분 어때요? 며칠 전에 홍콩을 원래는 여러분 영국이 그 중국과의 전쟁에서 청나라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홍콩을 이제 점유하고 있다가 반한 그런 협약을 맺고 반을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일국양제라고 해서 그 한 나라이면서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거였는데 홍콩 이제 그런 어떤 그 법을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국일제 체제로 가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에서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 홍콩의 특징이 뭡니까? 이 홍콩이 그동안 이 아시아의 금융의 그런 어떤 중심 이런 역할을 이제 했었어요. 그런 어떤 놀라운 그 특권을 누리면서 이제 그들이 번영도 누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래서 어때? 굉장히 이제 세계 그런 많은 은행들이 거기에 금융의 어떤 허브와 같은 곳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은행이 많고 어떤 금융의 그런 중심지가 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여기에 유명한 게 뭐냐면 안약의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프리키안이라고는 가루로 된 그런 안약이 있었는데 이 안약을 넣으면은 안질에 걸린 사람들이 빨리 치유가 되는 그런 이제 이 안약의 생산지로도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 유성이나 부곡이나 이런 것처럼 온천이 이제 많이 거기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온천욕을 즐기는 이런 온천으로도 유명한 것. 또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런 어떤 옷들, 좋은 옷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나쁜 것이 있었는데 이 소위 치료의 신으로 불리는 뱀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뱀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이 라오디게아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어떻게 대부분이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배경을 연구하면서 꼭 강남에 있는 교회 같아. 여러분들 강남에 우리가 뭐 유명한 교회들 많죠. 사랑의 교회 또 여러분 소망교회 뭐 광림교회 뭐 그 외에도 강남에 뭐 온누리교회 등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교회들 많아요. 근데 이 강남의 교회들은 어때요? 강남에 우리나라가 부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뭐 재벌들 사업가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뭐 대학 교수만 해서 한 막 900명 막 이렇게 돼요. 뭐 지점장이 몇백 명 사업하는 사람 거기서는 무슨 내가 대기업의 뭐 부장님이다 이런 명함도 못 내밀어요.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같은 데는 지금 재적이 한 8만 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학력 수준이 어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인데 이 청장년은 전문대졸 밑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교회인가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 담임 목사였던 곽선희 목사님이 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영어를 항상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영어가 줄줄줄 나와요. 막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하고 왜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기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거기 나갔는데 물어보니까 왜 나왔냐 그러니까 거기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오케스트라 그 연주한 거 그거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재벌인 정몽준도 거기 다니고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다니고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거기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또 사랑의 교회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자가 많아요. 몇 년 전에 교회를 신축할 때 그 서초동에 법원이 있는 데다 땅을 2,300평을 샀어요. 그런데 평당 땅 가격이 얼마냐면 좀 저렴하게 샀는데 5천만 원이에요. 한 평당 5천만 원. 근데 더 살려고 했는데 한 평당 1억 넘게 주라고 해서 못 사고 2,300평만 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300평이면 평당 5천만 원씩 하면 땅값이 얼마예요? 예? 천억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 건축한데 땅 삽시다. 작정 한번 합시다 하니까 딱 한번 작정했는데 다 한 것도 아닌데 얼마면 900억이 작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준이 어쩐지 아시죠? 아파트가 한 채 거기 어떻게 돼요? 뭐 몇십억씩 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니 야 그 뭐라고 그 아파트 몇십억짜리 살면 뭐 괜찮하냐? 팔아가지고 목포에 와서 건물 하나 사가지고 세 바퀴 좀 그냥 편하게 살지. 그래도 강남이 좋다고 거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여러분 어떤 곳이냐? 바로 이와 같이 강남과 같은 비슷한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인지, 예? 얼마나 재력이 대단한 사람들,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여러분 어때요? 이 라오디게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랬지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강남에 여러분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그분들 뭐 사는 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예전에 그런데 강남이 한번 전 세계적으로 뜬 적이 있었죠. 뭐 때문에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 세계를 한번 이 강남 스타일이 예,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그 세상적인 것을 누리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것이 좀 은혜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기도해요. 주님 기도하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좀 잘 아멘이 안 될라게. 꼭 기도하면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 좀 부족한 게 있어야 했네. 왜?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부족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 가지는 부족하게 해놓으셨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족해야 돼. 부족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건강해. 돈도 있어. 뭐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게 없대. 나는 부자라.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도 안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안 해. 뭐 우리같이 열심히 가서 어떻게 은사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으로 따따따따 막 기도하려고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은 안 해. 야 그런 것들은 좀 저기 공부를 덜한 것들, 낮은 것들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항상 주님이 편지를 보낼 때는 자신을 먼저 소개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주님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런 말씀을 했을 때는 그 교회 상황과 항상 이런 나는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시니 이러면 그런 어떤 교회 상황과 뭐든지 그 연관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거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아멘이시오 그랬죠. 아멘. 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멘을 잘하면 굉장히 중요해. 네,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잘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라는 원래 그 뜻은 진실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진실함. 근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하고 제가 설교하면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을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아멘 하죠. 아멘? 네. 근데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다.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 의미를 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가르치게 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를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멘이시오. 이 말은 나는 진실해.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서. 왜?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진실한 분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 맞아? 진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 나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할 자요. 그리고 나는 정말 진실하신 참된 그런 분이라 이런 걸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잘하는 말씀만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멘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정말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막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멘한 사람이 보니까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주님이. 그때 아멘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믿고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아멘하고 노면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한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아멘하면 기적이 일어나도 왜냐?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나만 장군에게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읽어보냐고 처음에 노멘하고 갈라가다가 막 종들이 이렇게 부하들이 말하니까 그 말 듣고 아멘하고 가서 자기 옷을 다 벗고 일곱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나았잖아요. 아멘?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 자기 경험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멘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주님이 아멘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뭐 얘기하면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은
막 이유 달고 토 달고 막 핑계 대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아 아멘하고 순종하고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랬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랬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모리아산에 가서 네 땅,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니 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언제는 네 씨로 말하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막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아침 일찍이 나귀 안장을 재고 가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돼? 아멘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가만히 입 다물지 말고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같이 화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아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킬 때 아 왜 나 그런 일을 시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아멘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노멘이 없으신 분이요. 항상 주님은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수님은 뭐예요? 아멘이시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나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나. 예수님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충성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죽기까지 충.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증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굉장히 증인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이제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되라? 증인되라는 거 증인. 예. 이제 마르투스라고 해서 이게 증인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마르투스. 그런 가끔 여러분 무슨 선교단체인가 그래 마르투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여기서 예수님의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했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증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이제 재판을 해봐서 잘 알아요. 뭐 제 평생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 건축회사하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처음에 증인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이제 증인 그 회사에 증인 온 사람이 저랑 잘 아는 사람인데 여기 왔을 때 공사가 막 늦어진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뭐 하여튼 저한테 굉장히 막 빌다시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딱 공사 끝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러더니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쌍방이 이제 그런 이제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에 가게 되네. 이 사람이 딱 법정에 증인으로 왔어요. 근데 막 거짓말을 막 하더라고. 거짓말을 자기 이제 짜가지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배운 건데 민사 이 재판은 저쪽에서 증인을 세우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저 사람이 그 와서 뭐 할 것에 대해서 어떤 신문을 증인 신문을 할까 이걸 다 이제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 변호사가 딱 질문을 하니까 어때? 자기가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나. 예. 그래서 재판장이 그런 거예요.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부장판사가 딱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했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어디로 도망쳐버렸어. 나를 잘한다 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디로 도망쳐가지고 만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 회사가 계속 거짓말만 하고 계속 거짓 증인을 세우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뭐가 있냐면 위증으로 이제 민사재판 다른 건 처벌 안 받는데 재판장 앞에 가서
양심과 뭐에 따라서 진실하게 증언을 하겠습니다 하고 거짓말 하게 되면 위증 혐의로 또 위증을 이렇게 뭘 이렇게 하도록 막 뒤에 사는 위증 모사 혐의로 해가지고 그 이제 처벌을 받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계속 거짓말만 해요. 그래서 위증 혐의로 고발을 딱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거짓말을 못.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 증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도 이제 증인을 세웠죠. 그쪽에 있던 회사의 그 소장들, 그 회사의 소장들이요. 그럼 자기 회사 편을 들어야 돼. 근데 내가 그 소장들 두 사람을 여기에 있던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 소장 두 사람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 양심껏 증인을 딱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 그런 거 어떻게 돼? 우리가 이기지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참된 증인이시요. 여러분 어때?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요. 그분은 참된 증인이시.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그분이 본 것을 그분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거짓을 절대로 말하는 참된 증인이시다.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보면 야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에 상급을 받는다. 이런 거 해도 있잖아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뭐 진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한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열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절대 안 믿어. 뭐 우리가 여기 살기 좋은데 뭐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요? 진짜 그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아니라고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없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나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또 뭐라 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확실한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그럴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될까 말까 이러지 말고 진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거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 아멘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노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그대로 될 걸 믿습니까?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근본이 되신 그런 분으로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이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뭐를 해요? 칭찬이 대부분 나왔죠. 근데 이 교회는 바로 뭐가 나와요?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15절 다시 말씀 보세요. 보니까 이제 이래.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모든 걸 살피시는 주님이라고 1장에 나왔잖아요. 다 우리 행위를 알아. 내가 지금 봉사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뭐도 아니에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주님은 뭐래? 네가 차든지 뭐하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대. 네, 여러분 이 굉장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써서 있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싫어하는 것. 첫째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네.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책망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막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책망을 무섭게 한 적이 진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거.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중적인 거.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더러운 거야. 겉으로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잘생기지도 않으면 잘생긴 것처럼 하고 있잖아. 이렇게 위선적으로 이런 것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미지근한 거. 저 옛날에 주님 닮아가지고 물을 먹을 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먹었어요. 미지근한 거 안 먹었어요 저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차가운 것을 먹으면은 이게 건강에 안 좋다더라고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할 수 없이 미지근한 걸 좀 먹어요. 제가 저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좀.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건강을 생각해서 미지근한 거 먹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 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겠죠. 미지근한 거 어떻게 하는데 주님은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믿으려면 어떻게 믿으라? 화끈하게 믿어. 뜨겁게 제대로 믿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야, 믿으면서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그게 신앙생활이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이런 말씀이에요. 왜 회색 분자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 나는 미지근한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뜨겁게 하십시다. 아멘. 아, 진짜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에? 에, 절대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 10년 동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절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열심히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 누가 자기 집안에 누가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좀 죽었나 어쩌나 절대로 그렇게 저기도 열심히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열심히 안 해. 여러분 그런 교회 앱에 나오긴 하지만 절대로 교회 와서 봉사나 헌신 같은 건 안 해.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뜨겁게 기도하거나 성령의 막 불을 불러 하면은 아이고 뭐 이상하다 하고 가버려. 예.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뜨겁게 불같이 뜨겁게 믿든지 차갑게 믿든지 둘 중 하나.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그러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가 있었다 했어요? 온천이 있다 했잖아요. 온천.
이제 온천이 있었는데 그 온천수가 90도 정도 된대. 그럼 굉장히 온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게 좀 떨어졌어요. 이게 그 온천이 그 라우디게 시까지 온데 보면 여기서 뜨거운 것이 올 때는 대부분 좀 식어진다가네 만약에 미지근하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미지근한 이런 말씀을 했을 거다 이런데. 또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산이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그 얼음 산이 있어요. 높아가지고 거기서 눈 있는데 이러니까 차가운 물이 그 라우디게 위에 내려왔대요. 차가운 물 어때요? 차가운 대로 시원해가지고 좋잖아요. 뭐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그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건 미지근하니까 온천수로도 이건 못 써먹고 또 미지근 뜨거운 차가운 것이 오면서 미지근해져 버리면 뭐 시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으려면 확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이런 거 주님은 어떻게 아주 이걸 싫어한대.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 교회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도 뜨거워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요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어. 왜? 성경에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요. 그리고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돼.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다 알 수 있는 애연하는 능력과 지식과 이런 걸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요 꽹과리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죠. 이웃 사랑,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이걸 가지고 날마다 그때부터 기도한 거 이걸 깨달은 거. 그러면서 주님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이렇게. 그러니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눈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 좀 흐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랑의 열기가 여러분 식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도 뜨겁게, 교회 사랑도 뜨겁게, 영혼 사랑도 뜨겁게. 아멘. 신앙생활도 여러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끔 그래. 우리 몸의 온도가 뭐 우리 강경희 집사님 잘 알던 온도가 1도만 올라도 뭐가 안 걸려? 암 안 걸린다고 막 그래. 병이 저기 한다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영적으로 암이 안 걸려. 그리고 뭐냐면 마귀를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사탄, 뱀은 제일 싫어한 게 뜨거운 걸 싫어해. 뜨거운 거. 이 여러분 뱀이 냉혈 동물이잖아요. 찬 거를 제외한데 뜨거운 걸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막 사탄이라고 막 난리 치냐 하면은요, 뜨겁지 않는 교회, 차가운 교회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로 막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막 믿음이 뜨겁고 이런 교회는요 마귀 역사 못해요. 마귀 역사 못해. 근데 비지근하고 땡땡한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탄이 이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올라겠다고도 내 안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봐요. 사탄이 틈을 타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막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 헌신으로 막 열정으로 뜨거워져 있는데 마귀가 틈을 타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네가 차든지 뭐 하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 이 말씀 믿으려면 뭐 하라? 확실하게 뜨겁게 믿고 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두래. 제가 초창기에 그랬어. 제가 교회 개척해야 돼. 지금은 제가 이런 설교 별로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적당히 신앙생활 안 되면 하니까 어때요? 초신자가 와서 보니까 야 여기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는 다 내놓고 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신 것 같은데 너무 절대적으로 무섭게 한다 해가지고 도망갔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믿기로 했으면 뜨겁게 믿어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래, 네가 계속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신앙생활 하면 주님이 뭐 한다겠어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자 16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 그러잖아요. 계속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데 계속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대. 그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네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버려버리겠다. 심판에 던지겠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우리가 오늘 여기 오셨으니 너무 여러분 잘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재수 없이 오늘 꼭 왔구나. 그런데 되게 여러분 재수가 좋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 꼭 들었는데 어떨 때 보면요 그래요. 아, 그 사람이 와서 오늘 꼭 들어야 돼.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그날은 꼭 안 와. 속이 얼마나 확 뒤집어져. 아, 이 사람이 꼭 들어야 돼. 꼭 그 들어야 될 때는 그게 딱 안 오네. 그래서 혼자 그러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도 그 사람이 그때 안 오더니 택함을 못 받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목사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해. 예, 라우드게 그에게 너 미지근하던 책망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면 한번 우리가 라우드게아 교회 아니라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내 신앙. 내 신앙은 지금 뜨거운가 차가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 나도 막 첫사랑 주님 만났을 때는 성령 체험했을 때 뜨거웠는데 지금은 뭐. 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일곱 교회는 당시에 뭐예요? 그 아시아에 있던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제 나타내고 있지만 많은 교회 가운데 하는 주님이 특별히 이제 교회들을 구별시켜서 일곱 유형의 교회를 만. 그런데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예. 이런 일곱 유형의 교회들이 있다는 거.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는 서만학 교회,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는 두아드로 교회, 어떤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시대마다 이런 교회들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가 존재한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던 것 같아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일곱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조금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을 써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예,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를 상징한다? 초대교회. 예, 초대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나와요?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무슨 시대? 순교시대 또는 박해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납니까? 에서 뭐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회? 국교회, 국가교회. 콘스탄티니 교회를 국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건 뭐예요? 종교 암흑기. 교회 암흑기 시대 교회. 암흑기.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사대교회. 이거는 뭐예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건 뭐예요? 19세기 18세기 선교운동을 하던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뭐를 말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건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 박해자를 박해 시대, 버가모는 국교회, 도아데라는 암흑기 시대, 사대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빌라델비아 선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교회의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가 된다면, 그럼 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이 지금 마지막 교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지금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금 인본주의 돼 가고 있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세속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 이게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라오디게아의 가장 교회의 특징 가운데 이게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보면 전부 뭐에다 맞춰가죠? 사람에다 맞춰갖고 뭐를 해? 사람. 인본주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세속주의.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있는지 점점 막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 그 다음에 물질주의. 그 다음에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어도 뜨겁게 믿어야 뜨겁게 안 믿고, 뜨겁게 기도 안 하고, 봉사도 전도도 헌신도 뜨겁게 안 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만 그런가?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전 세계 지금 세계 교회를 봐봐요. 이 시대 전체, 이 시대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전부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거의 다 미지근해, 미지근해. 옛날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이 에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쭉 해가지고 나중에 독일로 뭐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막 이렇게 쭉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근데 전 세계 한국 교회 여러분 지금 뜨거워요?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미지근해.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 얼마나 여러분 뜨거웠습니까? 전 세계가 한국 교회를 부러워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아주 정말 열심인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라고 했죠. 아리랑. 이 아리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랑 그런 뜻이라고 했다. 하나님이랑 아리 하나님인데 아리랑.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 전에부터 그래. 아리랑 아리랑 이랬는데 하나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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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민족사를 봐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민족 같은 그 건국사에도 그러잖아요. 예, 네. 뭐가 있습니까? 개천절이에요. 개천절. 우리 건국 개천절이 뭐야?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하늘의 문이 열린 날. 그래서 강화도 만이산에다 이거는 민족 재단이라고 하나 하늘의 신에게 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우리 민족은 이렇게 특별한 좀 그게 있어요. 예?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지금 그렇게 많은 연단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했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특징이 뭡니까? 뜨겁다는 거지. 뭐 이게 정말 신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거,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이랬었습니까? 근데 전 세계 복음운동, 선교운동을 주도하고 가장 열심히 있고 뜨거운, 예전에 미국에 있는 큰 신학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이 안 가면은 이게 학교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정도였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뜨거웠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미치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 교회가 미지근해지고 한국 교회도 미지근해지고 우리 지금 성도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 뜨거운가 차가운가 미지근한가 한번 봐봐요. 이건 주님이 미지근한가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
우리는 다시 뜨거운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안 믿으려면 몰라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시 뜨거운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 계속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에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꼴 안 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나태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야 여러분 뜨거워질 수 있어요. 아, 언젠가 뭐 지나가다 보면, 아니면 언젠가 뭐 팍 성령 불이 나한테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니라고 나태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 걸 회개하고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모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하라는 대로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 점점 믿음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가까울 볼수록 너에게는 더욱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저는 시간이 없네. 모이기 힘을 써야 돼. 힘을. 그냥 가만히 있어 모여주는 거야. 힘을 쓰라고 했잖아요. 힘을. 내가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오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모이기를 힘을 쓰고, 아 사람 만나도 그래도 어때? 다른 데서 안 만나고 교회 카페에서 와서 만나고 그러면 만날 때 어떻게 돼? 아 내가 한 5분 10분 전에라도 와서 먼저 기도하고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 어때? 우리가 직장에 갈 때 퇴근할 때도 와가지고 안 되면 밤 집에 가서 뭐 하면, 여기 와서 4층 가서 밥 먹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죠.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 모이기를.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지난번에도 말했으면 장작이 잘 타도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버려. 흩어지면 꺼져버려. 뭐 하나에 이게 불이 붙지.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은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모이기. 진짜 마지막 때는 더 모이기를 힘을 쓰라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안 모이려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막 모이지 말아라, 소모임 하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러다 우리 신앙 병들 가지고 믿음 떨어지면 누가 그거 보상해 줍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내가 모이고 안 모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 신앙에 정말 이 사활이 달린 중요한 문제예요. 사활이.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저도 그러죠. 왜 꿈의 교회는 계속 예배 중단 안 하고 예배 계속 온라인으로 안 하고 예배 드리냐?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으면 모여야지. 에? 사람이 모이지 말아 한다고? 계속 그런 어떤 것에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뭐 또 교회 소모임을 막 어떻게 뭐 하게 이제 못하게 하려고 막 한다고 몇 군데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오염 그 감염된 사람들이 어디서 교회 자체에서 감염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감염돼갖고 왔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염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식당을 다 문 닫아야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마스크 쓰고 하는데 식당에서는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것은 뭐하냐고, 이게 계속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 영적인 싸움. 그대로 따라가다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예, 여러분 우리가 안일했던 것, 나태했던 것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차가운 심령에 다시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나의 식어버린 신앙에 불을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헌신의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뜨겁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꺼져가던 불도 성령 그 우리가 휘발유를 부으면 확 타오르듯이 우리의 꺼져가던 신앙도 성령의 기름 부으면 다시 불타오릅니다. 뜨겁게 타오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보면은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교회 생활 하다가 있잖아요. 뭐 이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한다. 이런 것은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축복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구원 다 마귀가 이런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못 이기면은 자기 믿음이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못 받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런 거 다 이건 이게. 근데 예, 여러분 보면 어때? 이 교회에서 아 우리 막 모여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있잖아요. 코로나 이 사태 났을 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막 모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불편하게 하나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로 간 사람도 있더라고. 다른 교회로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교회 오라 이렇게 하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인데 다른 데로 가. 네.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게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집에서 예배 드리겠죠. 온라인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 지키겠어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어떤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래 타협하게 되고 느슨해지면 계속 느슨해져.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한다?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호세 목사가 말한 게 주님이 야 차든지 뜨겁든지 왜 미지근하냐 뜨겁게 신앙생활하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